오빠, 다나카가 요즘 핫한 거 알지? 아, 그거? 그 안에 그 팥 들어있는 그 과자 아니야? 옛날에 그거 많이 먹었지. 아, 그거 모나카잖아. 다나카 상이 부르는 노래 몰라? 레또베르베르 피르마이 리듬으 고즈가루를 날려. 이런 노래 부르고 다니는 다나카 상 모르냐고. 그저뭐 고춧가루 날려? 아유, 채전아야. 김장할 때그 고춧가루 날리면 엄마한테 홍군형 난다. 어? 커우션 조심해라. 진짜 속 터져. 지금 꼭 알아야 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세상에서는요 월요일에 싱거벨이죠.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네. 아니 그나저나 오늘 뭐 저 어디서 뭐 한 그릇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위에 때가 예 플라워 꽂았네. 네, 아 제가 앞에 한복 촬영 있었어가지고 네네네. 네, 여기 이제 또 머리 장식을 안 떼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또 마침 저희 그래, 또 그래. 예, 주제 연관되기도 하고 네네네네. 해가지고 네, 오늘 야. 정말 예쁘게 해봤습니다. 뭔가 이제 예, 텔레파시가 있네. 예. 저기 뭐야, 9358님이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 퇴근하고 윤태진 아나운서 생일 카페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카페로 슥 들어오는 윤태 봤습니다. 인증샷도 함께 보내요. 아, 오오오. 네. 오, 여기에요. 네, 요거 그 여기 SBS 앞에 있는 커피숍인데 네네네. 저희 팬분들께서 네. 그 SBS 여기 주시은 아나운서랑 네네네. 저랑 이렇게 생일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저는 11월 25일, 시은 아나운서는 28일이에요. 그래서 12월이 생일이 맞네. 네, 그래서 둘이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생일 카페를 열어주셨어요. 아이 감사한 일이네. 네, 너무 감사해요. 여기 지금 저기 뭐 카메라 오감독이랑 또 우리 저 둘작도 예, 다녀왔다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네이레님, 윤태님 오늘 헤어스타일 댕기머리 미모지수가 플러스. 네. 네, 오늘 예쁘게 이렇게 보는 라디오 여기 또 땄어요 제가. 아 본인이 딴 거예요? 아니요. 아니 진짜 저기 뭐 윤태가 얘기했지만 저 땄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네. 여성분들은 진짜 자기가 혼자 자가발전으로 이 머리 잘 따더라고요. 아 근데 저 머리를 잘 못해가지고 약간 춘향이 느낌으로 한번. 아하, 그렇지 미춘이니까. 해봤습니다. 누구랑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 저쪽 본 거예요, 저 기계. 보는 라디오를 보고 네네네.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네 청취자분들과. 아니 그나저나 그 윤태 뭐 딴 게 아니고 아까 그 뭐 다나카 얘기를 했지만 뭐 요즘엔 뭐 워낙 예 뜨거우니까 그러니까요. 그 나몰라 패밀리는 아시죠? 아 그럼요. 그 예. 엄청 유명했잖아요. 네, 거기 소속 개그맨 김경옥 씨의 부캐 중에 하나가 바로 다나카 유키오 한국에서 온 일본인 캐릭터인데요. 무려 조회수 757만 회를 넘긴 짧은 영상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이직거리를 4년 동안 했다. 이거 4년 한 거야? 저 4년 했어요. 아, 진짜? 4년을 미국에 4년. 아, 4년을? 좋았지. 붉은색 그 푸른색 그 사이 삼투풀 짧은 시간 노란색 그 굵은 눈 저기 저 진홍그등이 내 머릿속 또 비워 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붉은색 푸른색 일본말을 또 저기 뭐 경욱 씨가 또 할 줄 알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맞아요.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맛이 나는 거죠. 네. 예. 아니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네네. 제가 바로 이 전 녹화에 다나카상을 만났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저랑 같이 한 건 아니고 이제 다음 또 이제 녹화 뜨시려고 어허. 오셨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 팬이에요. 저 고춧가루를 날려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다나카상이 아 고춧가루 얼굴이 많이 폈어요 다나카 네, 경욱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얼마 전 몇 개월 전만 해도 얼굴 시커맸었는데. 아 진짜요. 잘 돼서 정말 다행이죠. 네, 뭐 아주 예. 핫한 연예인분들 셀럽분들 많이 너튜브 채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김대희, 적재, 이용진, 이사배 씨까지 나왔고요. 드럭스토어 올리브땡 광고까지 찍었다고 하네요. 네, 최근에는
최근엔 SBS 라디오 컬투쇼 예능 라디오 스타에도 나오면서 방송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내년 1월에는 연세대학교에서 단독 콘서트까지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경욱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앨범도 많이 냈었고 또 노래를 되게 잘합니다. 맞아, 그리고 잘하시죠. 웬만한 그 래퍼 이상으로 랩도 잘 쪼개고요. 네네. 아. 자 이제 윤태 본격적으로 이제 코너 좀 대표봐야 되는데 코너 메뉴판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코스로 만나보죠.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 왜 이래?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래 되었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모자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이년이 미쳤나? 뭐들 하느냐? 어! 멈춰라! 저 좀 봐봐! 괜찮으시옵니까? 죽어지셨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전마!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잘못했다. 네,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슈룹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중전마마로 나온 김혜수 배우님께서 극중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 백성을 구해주는 걸크러쉬 명장면을 들어봤습니다. 김혜수가 김혜수했다라는 이 평가를 받을 정도로 예, 뜨거운 예, 관심을 모았죠. 네, 저도 진짜 재밌게 챙겨봤고요. 네. 6회 만에 시청률 10%를 돌파하고 넷플릭땡 최상위권에 머물렀었는데요. 사고뭉치 왕자들을 교육하는 중전마마 김혜수 씨의 고퀄리티 연기가 드라마 큰 인기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어, 박현진님 예 문자 왔습니다. 네, 혜수 언니 슈룹 너무 재밌어요라고. 저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한미숙님께서 오늘 예. 윤태 헤어스타일이 뜨거운 단어 힌트구나. 보는 라디오 보고 윤태님 사극직 따가오신 줄. 네. 한복이 잘 어울려요, 그렇죠? 저 네, 윤태가. 한복은 좀 잘 어울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자 윤태 오늘 저 뜨거운 단어 뭡니까? 오늘의 뜨거운 단어 사극입니다. 자 슈룹뿐만 아니라 큰 화제를 몰고 왔던 사극이 진짜 많잖아요. 그쵸? 윤태는 그 사극하면 뭐 어떤 게 예, 생각이 아, 나요? 저 좀 오래됐는데 메이야? 이거 생각나요. 아 메이야. 네 메이야. 그리고 여인천하. 그쵸? 어, 그게 예, 여인천하였을 예, 거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거 어렸을 때 봤던 건 엄청 재밌게 봤고 뭐 저는 사극 영화 드라마를 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다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사극이 저 대사 처리하기가 되게 힘들죠. 왜냐면 토시 하나만 틀려도 예 이게 완전 뜻이 전달이 완전 달라지니까. 어 그러고 보니까 뜨영이 사극하셨잖아요. 예전에 사극잖아. 뭐 대장금도 했었고, 그러니까요. 예, 이산도 했었고. 이야. 자, 예. 근데 뭐 대사는 똑같아요. 맨날 장금아, 송년아. 그거예요. 맨날 똑같아요. 장금아. 예, 예 장금아, 송년아. 네. 나으리 계속 부르셔. 예, 구간조, 구간조. 네, 네. 자,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들이 사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극의 명장면도 좋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추천하고 싶은 사극의 장면이나 비하인드 얘기도 환영합니다. 사극 두 글자를 꼭 넣어주세요.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문자 소개된 몇 분을 뽑아서요.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뜨거운 단어 사극. 아 윤태 어떤 거 준비해왔죠? 네 사극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찾아봤거든요.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사극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우리나라 사극의 흐름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최초의 사극은 1964년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설화를 다룬 사극 국토만니다. 1970년까지 방영된 사극은 주로 고전설화를 소재로 했고 1980년대부터 사극이 본격화되는데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한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도 1983년 시작됐다. 1990년대에 들어서 다양해진 사극에는 한의사나 상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대표적인 작품은 1991년에 방송된 동의보감으로 조선시대의 명의 허준의 인생을 다뤘다. 2000년대 초반에는 사극의 붐이 일어났는데 태조 왕건, 불멸의 이순신, 대조영, 주몽이 방영됐고 2000년대 말로 가면서 퓨전 사극의 시대가 열렸다. 퓨전 사극의 시초는 쾌도 홍길동,
이 작품 이후에 퓨전 사극이 점점 늘어나서 사극은 배경과 상황만 빌리고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켰다. 그렇게 2010년에 들어서는 추노, 동이, 성균관 스캔들, 해를 품은다를 중심으로 사극이 꾸준한 인기를 얻었고 그 뒤를 이어서 육룡이 나르샤, 구름이 그린 달빛이 큰 인기를 얻었는데 사극을 보는 젊은 시청자가 많아지면서 사실 위주의 사극보다는 트렌드를 반영한 소설적인 요소가 섞인 사극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사실을 위주로 한 이 사극에서 이제 퓨전 사극으로 이제 예, 변했죠. 네. 그렇잖아요. 예전에 왜냐면 그 고증해 주시는 그 선생님들도 항상 오셔갖고 요건 맞는데 요건 틀린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예, 다 집어주시고. 네. 야, 이렇게 보니까 딱 그냥 싹 정리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다 엄청났던 작품들이네요. 그럼 윤태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뭐 어느 그 작품이 예, 머릿속에 기억남나요? 저는 일단 제가 그 해를 품은 달 네, 너무 재밌게 봤었고 네. 네, 구름이 그린 달빛도 약간 이런 로맨스 네, 달달한 로맨스가 섞인 사극들 재밌게 봤습니다. 아, 네. 이현덕 씨가 예, 문자 보냈습니다. 현덕이 형. 네, 저희 네. 조카가 초등학교 때 사극 동의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 후에 학교에서 역사 쪽지 시험을 보는데 문제의 답이 숙종이었는데 답을 지진이라고 적었다네요. 아하. 당시 동의에서 숙종 역할을 지진이님이 연기했거든요. 아, 이런 경우 있죠. 이럴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만큼 소화를 잘하니까. 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최수종 배우님이 많이 네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네, 예전에 그 저 대장금 할 때 이제 저 지진이 배우랑 이제 같이 하면서 그 엔딩이 우리 저 장금이랑 꼭 서로 이제 입에다 부항을 뜨면서. 네. 헤어지자 뭐 네.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예 안 됐죠. 예, 근데 그렇게 이렇게 여지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네. 대장금도 엄청난 사극이었죠. 아유, 진짜 뭐 재밌었습니다. 양미경 누나서부터 해서 뭐 예 많이 벌었죠. 네. 네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사극에 대해 몰랐던 사실 둘. 사극에 나오는 대표적인 용어들을 정리해보자. 주상, 전하, 폐하는 임금을 부르는 말이다. 그 중에서 현재 왕위에 있는 임금은 금상, 이전 임금이 죽었을 경우에는 선왕, 이전 임금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상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왕은 보통 세습되기 때문에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맏아들을 원자라고 부르고 아들이 크면 세자 책봉을 해서 세자 또는 저하라고 불렀다. 그리고 정실부인, 왕후의 아들은 대군, 첩, 후궁의 아들은 군이라는 호칭을 가졌다. 현재 왕의 할머니는 대왕대비, 선왕의 부인은 왕후, 왕세자의 아내는 빈궁이라고 불렸다. 궁궐 용어를 보면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하는 곳은 편전, 왕이 평상시에 거주하는 건물은 대전, 왕의 침전은 강녕전, 왕비의 침전은 교태전, 세자가 거처하는 곳은 동궁이다. 그리고 시간을 표현하는 용어를 보면 약 15분을 일각이라고 불렀고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을 달포라고 한다. 23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를 자시라고 부르며 그 이후로 12간지를 시간에 대입하면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야, 이 호칭하고 이제 궁궐 용어, 시간 용어까지 이제 빠르게 알아봤는데 예... 어떻게 뭐 요 그 윤태는 뭐 사극에서 주로 뭐 어떤 그 단어를 많이 들어봤어요? 말투나 일단은 제가 네. 최근에 되게 재밌게 봤던 게 슈룹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 슈룹에 다 나와요. 여기 세자, 저하, 원자, 대군, 군, 대왕대비, 빈궁, 왕후 다 나오거든요. 교태전 뭐 다 네, 들어봤죠. 네. 예, 예. 뭐 그래서 되게 반가운 용어들이고 말투? 말투? 어! 그거 뭐 어떤 거예요? 그거 뭐죠? 그 궁예. 예. 김영철이 형. 누군가? 이거. 진짜 누구예요, 오늘?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거 이렇게 한 누구냐고요? 예, 윤태 아니에요? 예, 누가 예. 기침 소리를 내었어? 맞아. 맞아. 관심법. 네.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리딩을 한다. 예. 누가 생각나네요. 자, 이쯤에서 윤태가 열렬이들을 위해서 예, 퀴즈 좀 예, 만들어 주시죠. 네. 자, 아까 또 이야기를 했던 게 나왔네요. 메이야 하는 대사가 등장한 사극인데요. 강수연, 전인화, 이덕화 배우 주연의 대하 사극
사극으로 정난정과 문정왕후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년 반 동안 SBS에서 방영된 이 사극의 제목은 뭘까요? 아까도 예 슬쩍 나왔죠. 네, 예,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정답과 함께 사극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소개된 몇 분을 뽑아서 커피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정영님님. 네. 네. 슈룹이 우산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번에 사극을 통해서 예쁜 우리말을 알게 돼서 더더더 좋았습니다. 지금 비가 내려서 슈룹이 필요하옵니다. 준아. 자, 저희는요, 예, 요쯤에서 이제 예, 마무리하고 2부에서 예, 다시 돌아올게요. 네. 어, 옷을 입고 찍을까? 아니, 벗고 찍을까요? 뭘 찍지? 그냥 웃어야겠다. 한 개 남으셨어. 뭐 하지? 찍었어? 뭐하죠? 한 개 남았어. 항상 사분화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사 뭐 하지? 아니면 그냥 뭐 하트라도. 아 맞다 하트가 있지.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getting hot in here, so, hot. So take off all your clothes. 몰라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 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윤태진 아나운서 2부 시작합니다. 예, 네. 문자 왔어요. 1161님, 저희 친척들은 모이면 사극 이야기를 하면서 이순신 하면 김명민이지, 최민식이지, 박해일이지 하면서 논쟁을 펼칩니다. 뜨영이랑 태진 아나운서님은 이순신 하면 어떤 배우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 궁금해요. 아, 윤태는 어때요? 아, 저는 일단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순신 선생님이 있긴 한데, 그래서 떠오르는 건 최민식 배우님이 제일 떠오릅니다. 어, 저랑 같네. 네. 네, 그렇죠. 네, 형님이 네. 워낙 그 강렬하니까. 네, 네. 예, 예. 정완모님께서 전 사극하면 다무가 생각납니다. 아, 재밌죠. 아~ 예, 예, 예. 이서진 씨의 명대사 배우인 아. 뜨영이 해주실래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야? 아 이게 우리가 좀 이게 할 만한 사람이어야지. 내가 하면 기름져.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우리가 이게 새바닥에서 잘 안 돌아가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오 잘하시네요. 네. 네. 한번 해봐요 윤태 버전으로. 아프냐 나도 아프다. 진짜 아픈 것 같네. 아파. 이머전시. 네. 자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네 앞에서 내드린 퀴즈 메이야 하는 대사가 나온 강수연 전인화 이덕화 배우 주연의 SBS 대하 사극은 뭘까요가 문제였는데요. 도착한 문자 먼저 좀 살펴볼게요. 그래요, 그래요. 6297님 정답 여인천하. 아 뭐였지? 지금 순간에 나오던 이거 있어요. 국악부의 예, 예, 예. OST가 생각납니다. 아 어 맞아 맞아 아 맞다 맞아 맞아 이거 맞아요. 아 맞아 맞아 네 연기를 이거 하시는 분이 누구지? 주인공이 진짜 궁금해. 이 누님 네 다들 연기를 너무 찰지게 해주셔서 재미지게 봤던 사극이지요. 네. 아 안숙성 명창님의 목소리라고. 아 맞다 네. 근데 아. 이거 딱 들으니까 그때 그 감정이 그럼요. 확 살아나네요. 그렇죠 예. 기억 다 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김영혜님 여인천하 지금까지 본 유일한 사극입니다. 아주 어릴 때 봤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안연신님 정답 여인천하. 강수연님은 비록 별이 되셨지만 그분의 명대사와 명연기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네네네네네. 저도 뭐 누님이랑 이제 가끔 저 통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참 가까이 잘 지냈었는데 항상 그립습니다. 네. 네. 자 정답 확인해 볼게요. 예? 정답은요 여인천하였습니다.
방영 초기에는 50부작으로 편성됐었는데 큰 인기를 끌면서 와 무려 150부작으로 종영됐죠. 우리 또 연출하신 감독님도 예 호랑이 감독님으로 워낙 유명하시죠. 네. 네네. 아 여인 천하니까 제가 딴 게 아니고 여기 예전에 염경환이랑 클롬 할 때 네. 같이 그 엑스트라로 예 출연했던 적도 있어요. 어 그래요? 네 가마꾼으로. 아. 예예예. 예, 예. 와 완전. 아니 이러고 보니까 저 사극이랑 그러니까 내가 연이 꽤 있네. 네, 엄청 많이 찍으셨네요. 아이 그냥 상출 틀부다니까 결혼 못했어도. 네네. 자 네. 커피 모바일 쿠폰 번호 아 커피 모바일 쿠폰 받을 분들은요 선곡표 꼭꼭 확인해 주시고요. 네 지금부터는 열렬이들이 보내준 사극과 관련된 사연들 만나볼게요. 어 귀여운 사연이 하나 왔는데요. 네네. 5505님 저희 딸은요 뭔가 아쉬운 걸 부탁할 때만 사극 톤으로 말해요. 아바마마 소인에게 만 원만 유노하여 주시옵소서. 어허. 그럼 못 이기는 척 용돈을 줍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 참 듣기 좋죠. 소인에게 만 원만 유노 유노라는 어. 말까지. 네. 어, 사극과 관련된 사연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예. 1230님 사극하면 이산이 떠오릅니다. 2007년에 첫 방송을 하고 2008년까지 거의 1년을 했던 사극이었는데 저희 삼촌이 이산을 너무 좋아해서 아들 이름을 이산이라고 지었거든요. 사촌동생 산이는 지금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사극을 너무 좋아해서 아들 이름을 드라마 제목으로 지은 저희 삼촌 웃기지 않나요? 정조 얘기죠. 그렇죠? 네. 네네. 어, 정조 역할의 이서진 씨, 의빈 성 씨, 성송현 역할의 어, 한지민 씨. 그렇죠. 네, 또 이순재 배우님 나오셨었고. 네네. 최고 시청률이 35.5%까지 기록했던 아주. 여기서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한지민 아 성송현 맞죠? 네. 예, 송현아. 예예. 예. 제가 엄청 불렀습니다. 송현아 잘 살지 송현아. 아 그래가지고 그 제가 저 한지민 양이랑 이렇게 저 가까이 잘 지내가지고. 아 언니 결혼할 때 내가 저 사회를 봤구나. 아 그렇군요. 예. 어 그때 무슨 역할을 하셨죠? 저는 도화서에서 예 야한 책 만드는 사람. 맞아.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책을 예. 그죠? 붓이랑 예. 들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예. 추나 그리고 맞아. 스승님이 저 이면식 형님. 맞아 기억나요. 도대체 이걸 추나라고 그렸냐고 나한테 맨날 욕 먹고. 기억납니다. 네네. 네. 자 강 차누님, 네네. 제 인생 사극은 선덕여왕인데요. 아 재밌죠. 최고였죠. 비담 역할을 맡은 김남길 씨가 화를 맞고 죽을 때 선덕여왕 이호원 씨에게 한 발자국 다가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던지 펑펑 울었었어요. 요즘도 가끔 찾아보는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흥 하고. 김남길도 여기에서 되게 잘 됐죠. 맞아요. 예. 여기서 엄청 뜨셨죠. 강아지 네. 엄청 좋아하는데. 네. 아 그래요? 강아지 엄청 좋아해요 이 친구요. 예. 또 이제 고현정 씨가 또 엄청난 그 열연을 펼쳐주셨고, 네, 이것도 어, 50부작이었는데요 연장 방송으로 62회까지 방영이 됐습니다. 참 예전에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참 연장 이런 게 지금은 쉽지가 않죠. 그쵸, 연장 그쵸. 이런 게 왜냐면 제작비들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리고 사전 제작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킹똥구리님. 어 초딩 딸이 음식만 먹었다 하면 뭐가 들어있는지 맞추거든요. 그래서 네가 장금이냐 했더니 장금이가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어. 옛날에 인기가 정말 많았던 사극이라고 유행어도 알려줬는데 그 다음부터 자꾸 밥을 먹을 때마다 대사를 칩니다. 계란 맛이 나서 계란 맛이 났다고 한 건데 오이 맛이 나서 오이 맛이 났다고 한 건데 라고 어, 그 장금... 홍시죠 홍시. 네, 네. 장금이 그 아역 그쵸? 맞아요. 네. 그 홍시 맛이 난 걸 알아맞혀가지고 어떻게 알았느냐 하니까 저는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한 건데 왜 홍시 맛이 났냐고 물어보신다면. 어, 맞아. 다 기억하네. 네. 예. 아, 어 대장금에도 맞아요. 대장금에도 우리 뜨형이 나왔죠. 예, 예. 그때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의관 역할로. 아, 네네. 네. 어 2003년부터 2004년에 방영됐고 역대 드라마 시청률 순위 10위, 최고 시청률은 54% 기록했어요. 아~ 와 진짜 와. 야 이때 그 대장금 이제 뭐 시청률도 이제 시청률인데 제가 그 이영애 씨 그 옆 예예 대기실 썼거든요. 어, 네.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이렇게 되게 털털합니다. 예, 잘 챙기고 예, 여장부 스타일이죠. 예, 조근조근하면서 아직도 기억나네. 예, 장금아. 네.
자, 1117님. 제가 사극을 정말로 좋아하는데요. 특히 중학교 때 봤던 태조왕건 무려 200부작을 한 번도 안 빼놓고 본방사수했었어요. 네네.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오시는 시간이 태조왕건 방송 시간과 겹쳐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TV만 본다고 혼났죠. 그리고 태조왕건 하던 그 시절엔 본방사수 못하면 정말 죽는 줄 알았던 저 때문에 가족 외식도 못했습니다. 사극에 목숨 걸었던 중학생 시절이 생각나요. 인천 저 동생 중에 왕건이라고 있는데 진짜. 예, 왕씨의 왕건. 아, 네네네. 예. 요 태조왕건은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방영된 대하사극입니다. 왕건 역할에 이때 최수종 씨 그리고 김영철 배우가 궁의 역할로 맞아, 네, 맞아, 이때 맞아. 열연을 하셨고 어허. 그때 최수종 씨를 제치고 연기 대상까지 거머쥐면서 김영철 배우 하면 궁예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영철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도 쓰고 있어갖고 진짜 시력이 안 좋아졌잖아요. 맞아, 한쪽 가리면 안 좋아지잖아요. 와, 이거는 심지어 최고 시청률이 60.5%였네요. 그건 다 본 거지. 네. 와. 대단합니다. 지금이야 뭐 이제 그 TV가 각 방에 다 하나씩 있지만 이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안방에 하나 정도 있고 뭐 마루에 하나 요 정도죠.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한 거죠. 맞습니다. 네. 자, 1919님. 어릴 땐 사극 드라마를 보면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잘 안 보게 됐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먹으니 이게 웬일? 사극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허준을 다시 보게 하고 있는데 매실로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매실이 엄청 인기가 있어서 집집마다 매실청을 담았대요. 이면식 배우님의 연기 덕분에 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홍춘이 기억나시죠? 아, 라고. 채란 누나한테 홍춘이라고. 예. 네. 64.8%를 또 최고 시청률 기록했네요. 와, 68. 와, 점점 와. 더 네. 최고입니다. 그리고 허준은 지금도 네. 진짜 다시 보시는 분도 엄청 많잖아요. 재밌어요. 네, 예, 네. 이병훈 감독님이 뭐 워낙 그 사극에서는 명장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2786번님. 네, 저는 박서준 고아라 주연의 화랑이라는 사극에 보조 출연을 했었어요. 우와. 준비물에 흰 면티, 흰 양말을 착용하고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 이게 뭐지? 보조 배터리는 어디에 사용하나 했더니 대기 시간이 정말 길더라고요.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을 보며 기다렸는데 보조 배터리 없었으면 정말 지루했을 뻔했어요. 아하, 왜냐면 사극 같은 경우에는 또 저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그쵸, 예, 품이 네. 많이 들거든요. 보조 출연자분들 또 워낙 또 대기 시간이 길 수밖에 없으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여기 뭐 저 샤이니의 최민호도 나왔네. 오, 방탄소년단. B, 예. B씨. 네, 아, 김태형 씨가 나와서 비주얼 드라마로 엄청 유명했던 오, 그렇구나. 네. 아, 화랑해. 네. 네네. 자, 요렇게 네네. 살펴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 소개된 분들 몇 분을 뽑아서요. 예,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예. 요즘 해가지고 뭐, 저 뭐, 4793번님. 네, 40대 남자 열렬입니다. 사극으로는 해를 품은 달의 최애 작품이네요. OST도 너무 좋아합니다. 린의 시간을 거슬러 신청합니다. 아, 노래 좋죠. 네. 자, 윤태진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뜨거운 단어, 사극과 관련된 토픽 좀 예, 시작, 하기 전에 네. 예, 별사탕님이 예, 문자 줬어요. 네, 노래 들으니까 조선시대왕 이원과 무녀월의 애절한 로맨스가 떠오르네요. 김수현 한가인 씨는 물론 아역으로 나온 여진구 김유정 씨의 연기가 빛을 발했던 그래, 사극이었죠. 그래 생각난다. 그 요즘에는 사극이 이 시작 출발이 아역으로 시작하잖아요. 네네. 두 주인공의 예예. 거기서부터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저기 뭐 여진구 이 친구가 참 목소리가 좋죠. 맞아요. 네. 네. 두 분 너무 또 예쁘고 멋지고 이러니까 맞아요. 아역 시절부터 진짜 빠져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시청률 40%를 돌파한 주중 드라마라고 하네요. 와, 40%면 진짜 지금 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 그러니까요. 지금 한 네. 7, 8만 나와도 예. 그렇죠.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자, 윤태진 아나운서, 윤태 오늘의 뜨거운 단어 예. 사극과 관련된 토픽 예. 시작해보죠. 네, 사극에 관한 뜨거운 토픽 갑니다.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첫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박은빈, 로운 주연의 사극 드라마 연모가 한국 시간으로 11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50회 국제 에미상 시상식에서 중국, 스페인, 브라질의 후보작을 제치고
텔레노벨라 부문 수상작에 호명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종영한 사극 연모는 쌍둥이로 태어나 여자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버려졌던 아이가 오라비 세 손의 죽음으로 남장을 통해 세자가 되면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궁중 드라마인데요. 국내에선 최고 시청률 12.1%를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했고 OTT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12개국 1위, 전 세계 4위까지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 작품이 세계 3대 방송상으로 불리는 국제 에미상에서 상을 받다니 너무 대단하죠? 야, 근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아, 근데 네. 저 이거 재밌게 봤어요. 진짜 재밌어요. 이 박은빈 씨의 그 연기가 예. 진짜 사람을 설레게 하는 그런 모먼트가 있어요. 네, 진짜 오랜만에 막 그 가슴을 막 부여잡으면서 아 이러면서 봤던 드라마였습니다. 이게 저기 뭐야? 뭐 만화를 원작 맞아요. 네, 동명 원작인 웹툰이 있거든요. 네, 이 연모를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 조선 예종부터 성종 시기를 다뤘고, 근데 원작가는 조금 다르게 드라마는 다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게 다뤘습니다. 아, 다 가상의 인물이에요? 네. 1230님, 작년에 열심히 챙겨본 퓨전 사극 연모 남장 여자 1인 2역을 멋지게 해냈던 박은빈 배우와 첫사랑 역할을 맡았던 로운 배우님 두 주연 배우 왜 아슬아슬 궁궐 로맨스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요 연모를 무려 4번이나 정주행했습니다. 야, 근데 1인 2역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예. 근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진짜. 예. 근데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그 사극이라는 이 장르를 이제 딱 소화하고 나면 사람이 되게 이제 밥그릇이 커지죠. 예. 아까 성숙해진다고 많이 연기도 많이 늘고 예, 많이 달라집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뜨거운 토픽 알려드릴게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분석한 사극에 어울리는 상과 안 어울리는 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극에 잘 어울리는 남자 배우 조건은 두 상이 예쁘고 쌍꺼풀이 진한 것보다는 무쌍, 하얀 피부톤, 얼굴형이 너무 동글동글하지 않은 경우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준호, 박보검, 송중기 같은 배우들이 사극에 잘 어울린다고 하고요. 사극에 잘 어울리는 여자 배우 조건은 동그랗고 반듯한 이마, 계란형의 얼굴, 고양이상이거나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아닌 경우인데요. 아, 뭔 얘기인 줄 알겠다. 네. 한지민 씨, 또 서현진 배우 같은 스타일이 사극에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재미로 보는 사극과 어울리는 외모, 신기하죠? 그 저희가 이제 그 사극 보면 이제 옆에 이제 저 그랜나루라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잔털이 많은 스타일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예,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아. 보니까 예. 조건이 다 잘생기고 예쁜 분들이네요. 도시적이면 어때요? 네, 그냥 잘생기고 봐야지. 다 잘생기고 예쁜 분들인데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뜨거운 단어 오늘의 단어는요. 예, 사극이었습니다. 문자 하나 볼게요. 신명규님, 동그랗고 반듯한 이마 하면 또 윤태인데 크크 사극 한번 하시죠 라고. 아니대옵니다. 아니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대옵니다. 오히려 저 얼굴이 앳되니까 그냥 저기 그 유년 시절로 예 점프 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대옵니다. 자, 다음 주에 뜨거운 단어 뭡니까? 네, 다음 주 뜨거운 단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TMI 뜨거운 단어에서 알려드릴게요. 뜨상 인별그램 sbs.hot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와서 단어에 얽힌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네네. 그리고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에 영상감독 오감독님이 찍어주신 4K 영상도 올라갑니다. 근데 그 윤태한테 한번 그 물어보고 싶은 게 뭐 딴 게 아니고 이제 나이 그런 걸 떠나서 만약에 지금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 타면은 뭐 받고 싶어요? 저요? 네네. 갖고 싶은 거. 집이요. 아, 집. 근데 집을 갖다 줄 순 없잖아, 산타가. 그걸 어디다 실고 와, 루돌프가. 한도 내줘 해야지, 윤태. 응. 그러면은, 저 노트북. 아, 노트북. 그래, 그 정도면 뭐, 좋네. 예. 야, 윤향진님, 예. 네, 사극하면, 언녀나, 춘호 생각납니다. 어허. 스케일도 크고 정말 재밌었죠? 춘호 OST 중에서 임재범의 낙인 신청합니다.
그래요. 윤태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비 오는데 예 조심. 네. 안전 운행. 슈룹 쓰고 갈게요. 네. 고마워요. 안녕. 에러, 에러, 에러.